2017년 입춘이 지나고 새날이 밝고 새로운 조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 3월 13일 화요일 마론의 방송의 사설 한 가지를 내겠습니다. 사흘 전 3월 10일 한국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을 인용함으로 해서 현직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날들을 준비할 시점에 왔습니다. 박근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초점의 첫째 화두는 징벌입니다. 개인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국정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함으로 해서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그에 대한 탄핵 결정 인용으로 해서 파면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물론 1차적으로는 징벌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반으로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어쨌건 사인 개인으로서의 박근혜는 사법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합당한 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 징벌은 물론 아주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헌법을 위반하고 중요한 법률 위반에 대한 혐의를 가지고 있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기소를 받고 소추를 받고 또 법의 심판을 사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탄핵 인용이 되고 나서도 파면이 되고 나서도 사흘간을 만 이틀간을 버티다가 사흘째 사저로 돌아갔습니다. 갈 때까지 국민 화합, 민족 통합을 위한 충정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약간의 눈물기가 있는 웃음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대신하면서 사저로 들어갔죠. 아마 지금쯤은 글쎄요. 지금 시간이 애매합니다만 텔레비를 보고 있겠죠. 1차 징벌 뭐 물론 나는 사법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전문적인 식견은 없습니다. 근데 대충 볼 때 삼성과 관련된 그 뇌물, 이게 뭐 직접 뇌물이냐 삼자 뇌물이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뇌물 죄가 적용될 때 대체로 징역 10년 정도가 될 겁니다. 그 이상으로 많은 국정농단 사례를 병합할 때에 대체로 뭐 20년 안팎의 징역을 살게 되겠죠. 그 징역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은 가령 촛불에 나온 시민만 보더라도 연 인원 1,500만 명입니다. 그 뜻에 따라서 일정한 징벌을 받게 되는 게 첫 번째지요.
그리고 그와 함께 최순실과 함께 그리고 그 이전에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부정축제로 해서 현재 확보하고 있는 대체로 추정으로 볼 때 크게는 800조 원이고요. 가장 작게 적게는 2000억입니다. 그게 엄청난 차이가 물론 있습니다만 그게 800조가 아니라 2000조가 아니라 2000억이 아니라 20억만 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20년의 징역감이 충분합니다. 그걸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와 함께 최소 200억, 최대 800조입니다. 800조. 우리 1년 예산이, 국가 예산이 400조입니다. 그 부정재산을 환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징벌이죠. 그런데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죠. 그런데 본인이 어제 삼청동 집에 들어가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죠. 진실은 반드시 언젠가 밝혀집니다. 이랬습니다. 맞습니다. 박근혜는 본인에게 적용될 죄목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쭉 그렇게 말해왔죠. 잘못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국민의 뜻은 언젠가 실현돼야 한다. 국민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것이 그대로 거기에 돌아가야 합니다. 부메랑이지요.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그에 따른 응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내가 가장 강조한 것은 지난번 사설에서도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을 텐데 아주 중요한 조치가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자연인 박근혜는 국정농단에 대한 징역살이만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박근혜에 대해서 사법기관은 이게 검찰에 대해 할지 법원에 대해 할지 사실은 지금 확실하지 않습니다. 두 쪽 어디인가 또는 둘이가 병합해서 함께 처리해 줘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만 핵심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박근혜는 본인의 말 그대로 빌려왔을 때 영혼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 영혼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도록 말하자면 치료를 해줘야 합니다. 치료를 해준다. 이거는 치료를 해준다라고 방금 말했어요. 그 하나는 일종의 시혜입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박근혜의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교정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본인이 지금까지 한 게 뭔지를 모릅니다. 어제 사제로 돌아가면서 한 마지막 말까지 일관되게 20년간 정치 활동을 하면서 좁게는 18년입니다. 그 아버지 박정희가 국정을 함부로 한, 그러니까 횡행한 18년의 기간, 그 비슷하게 18년간 박근혜는 국정을 농단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징벌의 일환으로 정신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한 두 가지 사례만을 비유적으로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시대의 양심의 아이콘으로 활동했던 아주 훌륭한 문학인이 있었습니다. 김지하, 본명 김영일이었습니다. 오적이라는 시로 해서 감방에 들어갔고 그 뒤에 두 번을 더 전두환의 시대까지 가서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 사람이 2012년에 박근혜 지지를 천명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선거 당선을 도왔습니다. 그때 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만한 무게를 가진 김지하가 박근혜 지지를 표명했다면 적어도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10억 원 받았어야 한다. 받았으면 대충 됐다. 1억 받고 저 짓을 했으면 창피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전 몇 년부터 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김지하는 지정신이 아니다. 저 사람은 반민주 인사이다. 역사에 반역하고 있다. 그때 나는 현직 교수였습니다만, 국민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 김지하에게 비난을 퍼부어서는 안 된다. 욕하면 안 된다. 왜냐? 김지하는 지금 정신이 비정상 상태이다. 환자 상태이다. 이게 조현병, 그러니까 스키조프레니아입니다. 정신 분열 또는 극도의 불안증, 물론 정신과의 전문적인 진단만 할 수가 없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불안증, 자기 과대증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어떤 식이 됐든지 간에 박정희 전두환 치하에서 심하게 고통을 받은 것 때문에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받은 상처 때문에 당시 김지하는 정상적인 사고, 감정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비난하고 징계하고 하기를 주장한 건 난 옳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태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김지하이지만요. 그리고 지금 바로 박근혜가 그 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가령 일반 형법에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특수한 관습으로 해서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 살인 정도가 아니면 폭행, 폭언, 심지어 강간 정도의 범죄에 대해서도 지정신이 아니었다 라고 할 때에는 감안해서 그걸 고려해서 감량하는 관습이 있었죠. 사실은 그 관습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만 술이 취해서 저지른 범죄는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보다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법 체계가 바뀔 겁니다. 근데 김지하에 대한 비난이 적절하지 않다 하는 것처럼 박근혜에 대한 정치적 증치가 완전히 온당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박근혜는요, 따지고 보면, 엄밀히 말하자면, 불쌍한 여인입니다. 10대 때부터 온전한 성장 환경을 누리질 못했고, 20대에 한 번 또는 두 번에 비정상적인 분만을 했고, 정상적인 같은 또래와의 연애도 하질 못했고, 아버지 엄마가 가시고 나서 정상적인 화목한 가족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딸들 또는 딸아들 또는 딸 하나를 분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로서의 노릇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얼마나 가엾은 여인입니까? 그 점에서 가엾은 여인이죠.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박근혜가 불쌍하기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징치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징치를 징치로만 끝낼 때 촛불이나 국회 탄핵 결정이나 헌재에서의 탄핵 인용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져야 할 촛불 정신의 계속 지속 연장으로서의 새 나라 건설 작업에서 진정 그것이 적극적인, 그러니까 긍정적인, 플러스적인 방향으로 실정을 내기 위해서는 이 박근혜의 처리가 단순 징벌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간단히 봅시다. 지금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물론 가령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최초의 판결은 있을 것이고 3심으로까지 간다고 해도 대체로 2017년이 가기 전에 박근혜는 최소 10년 그리고 한 20년 안팎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겁니다. 받았다고 했을 때 박근혜가 진정 변화를 보일 것이냐? 난 똑같을 것이라고 봅니다. 난 잘못한 게 없다. 사심이 없었다.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이 없다. 찾아내라. 최순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가 본인은 확신에 차서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심 없이 노력했다, 헌신했다,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감옥 생활 20년 하면서 끝까지 떳떳하다고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생을 마감하게 한다 라고 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나는 보는 겁니다. 대통령이었던 한 사람을 그렇게 징치하는 것으로 이 사법 처리가 끝나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1919년부터라고 볼 때, 1919년 4월 13일입니다. 이제 후내년이면 대한민국 100주년이 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우리는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 노력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간 진전된 결실을 맺어가는 걸로 되기 위해서는 다시 아까 한 5분 전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박근혜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박근혜가 죽을 때까지 아마 자연상태로 내버려두면 한 20년은 더 살지 않겠습니까? 감옥에서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참회를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잘못을 깨닫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뜨뜻하다.
난 자랑스럽다. 그런 마음 상태에서 죽음에 이르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두 가지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치료를 해준다, 시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치료를 받아서 본인이 진정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제스처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진정 가슴에서 우러나오고 머리로 해서 자신의 생각 속에서 아 잘못했구나,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가장 작게 말하더라도 촛불에 나온 시민들에게, 더 크게 말할 때 2000년, 적어도 2000년, 길면 뭐 한 5000년은 사실 잡을 수 있죠. 우리의 역사에 큰 죄를 지었구나 라는 깨달음을 갖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갖게 한다?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깨달아서 감옥에 있는 박근혜가 진정 눈물을 흘릴 때 자신이 지나온 70년, 지금 65세입니다 만으로 70여 년의 세월 동안 자신이 전혀 몰랐던 동시대 민족 성원들에 대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진정 뉘우칠 때, 그리고 그것이 동시대인들에게 그 진상이 제대로 전달이 될 때 그 효과는 작지 않습니다. 100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다수의 인민이, 다수의 국민이, 시민들이 일상에서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물론 민주사회라고 하는 것은요, 정상적으로 볼 때에 이견들이 있습니다. 2017년 4월 10일 오전 11시 21분 이후부터, 그때까지도 또는 지금까지도 그렇죠. 일견 형식적으로만 보면 100% 완전 합일이 아니다 하는 점에서는 국론의 분열도 있습니다. 박근혜의 탄핵 심판에서 가결된 것이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최소 3%, 많게는 15%까지 있습니다. 이 국론 분열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분열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으로 나가야 한다. 저 15%의 의견을 제대로 받아서 국정에 반영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옳지 않습니다. 내가 물론 매우 좋아하는 안희정이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희정의 원뜻은 난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고 그 잘못에 대한 징치는 분명히 하되 일방적으로 끝까지 징치해서 괴롭히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3% 내지 15%의 박근혜 편, 그 사람들의 의식은요, 감성의 상태로 보거나 지성의 상태로 보거나 간에 보다 엄밀히 따지면 비정상적입니다. 아까 내가 잠깐 이야기가 약간 얽혀서 미안합니다만, 내가 두 가지 예를 들겠다고 해놓고 김치하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게 빼놓은 게 김문수였습니다. 김문수는요, 많은 사례들 중에 매우 특이합니다. 두 달, 석 달 전까지만 해도 박근혜는 탄핵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연바 태극기 집회, 정확히 말해서 친박 집회 가서 박근혜가 탄핵돼서는 안 됩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도저히 한 개인의 발언이라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에 관해서 아주 명확한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진단사가요, 의사가 아니라 유시민이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유시민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금 친박 지표에 나와서 저렇게 아우성치고 있는 김문수의 의식 상태는 결코 정치적인 명분이나 도덕적인 규범이나 어떤 걸로도 해석할 수가 없다. 간단하다. 전두엽의 앞부분,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거기가 고장이 났다. 물적으로, 육체적으로 고장이 났기 때문에 저러한 행태, 말, 의식작동이 나오는 것이다. 김문수를 비난하면 안 된다. 전두엽의 일부를 분명하게 적시해서 네 잘못이야! 네 잘못이야! 그렇게 말해야 하지 김문수 자신이 비난받을 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박근혜의 지금 의식 상태를 설명하는 데에서, 해명하는 데에서 두 가지 선행사례가 있다. 하나가 김지하, 하나가 김문수다. 그리고 이거는 의식 상태가 병적이다. 병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한국인들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용인해온 것처럼 만취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용서? 감량? 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 비슷한 겁니다. 난 포용한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은 잘못이고 술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더욱더 크게 징벌돼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본인이 의식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적 상태에서 저지르고 계속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징벌하는 걸로는 결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법적인 처단은요, 뭐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죠. 1차적으로 저 같은 행패, 범죄 행위가 더 이상 이 사회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감금해둔다가 하나이고, 그리고 5년이건 10년이건 교도소의 생활, 다시 말해서 교정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과거의 행적을 뉘우치고 참회하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 라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 일정한 형기를 채우면 다시 일반 사회에 되돌려줘서 정상적인 상태의 삶을 살게 하고 거기서 우리의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감방에 보내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박근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를 감방에 보내는 것은 20년간 그가 저질렀던 만행에 대한 징벌, 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잘못을 깨닫게 해서 그가 우리 사회 일원으로 정상적으로 돌아오도록 만들고 그 남은 생이 1년이 되거나 10년이 되거나 우리의 이웃으로 눈물과 웃음을 공유하는 돌봄과 상처, 어루만짐을 함께하는 이 공감의 삶을 누리도록 해주는 데 있는 겁니다. 그가 이뻐서 그렇게 해주자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아무리 짧게 잡아도 100년에 걸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 이러한 일종의 시혜의 조치는 의미 있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박근혜를 과거의 잘못을 깨닫게 함으로 해서 진정 뉘우치고 앞으로의 삶에서
남들의 불행에 관해서 공감하고 남들의 불행을 나눠가지고 남들의 행복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삶을 누리게 함으로 해서 그러한 삶의 방식이 터지도록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죠. 전두환이는 집권의 과정에서 가장 악랄한 권력자입니다. 적어도 200명, 많으면 800명의 동료 시민을 죽이고 대통령의 직을 탈취한 사람입니다. 그가 아직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더 들자는 건 구체적인 예를 사실은 들 수가 없죠. 수천, 수만, 수십만의 예가 있습니다. 1905년부터 1945년에 이르기까지 40년간 조선인민은 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압축해서 말하죠. 그 40년간 친일 분자들이 일본에 아부하고 벼슬을 얻고 부를 축적하고 수많은 사람을 착취하면서 자신들의 부당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 행복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1945년 해방을 맞이한 이후부터 사실은 바로 이 시점까지 국정을 소나기에 집어넣고 국부를 부당하게 긁어모고 해서 5천만의 국민, 시민, 인민의 피와 땀의 결실을 독차지해 왔습니다. 그 부당한, 부정한 물적인 향유, 그것이 계속돼서는 안 됩니다. 작게 말하면 친일파의 청산. 바로 현실적인 문제로 볼 때에 정경유착을 통한 수많은 노동자의 피와 땀의 착취. 이게 더 이상 계속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박근혜를 징치하고 징치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걸 치료함으로 해서 본인이 진정 잘못했다는 걸 깨닫도록 함으로 해서 그리고 그 박근혜의 깨달음을 5천만의 우리 국민이 공유하도록 함으로 해서 과거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잡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 문제는 소홀히 다루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할지 물론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이 검찰과 이 검찰 특별수사팀과 그 소추를 받은 재판 정의 둘이 합쳐서 또는 둘 중에 하나가 아니죠. 적어도 재판부가 지금 내가 말한 걸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럴 때 그 재판부는 이정미 재판관이 읽은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라는 단 하나의 문장이 우리 70년의 역사를 중요하게 바로 세운 것처럼 2000년의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점이 될 겁니다. 그 점에서 결론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에 이어서 전직 대통령 박근혜의 정신치료를 명한다가 앞으로 판결문에서 틀림없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봅시다.